안녕하십니까. 경진일 A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 톱 439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절단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조립해서 이동할 때 날 보호해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엔진 톱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와 간단한 공구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 톱 439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진톱을 박스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바로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십시오. 브레이크를 해지하신 다음 플러그 렌치를 이용해 바너트를 풀어줍니다. 살짝 풀으신 다음 손으로 돌려서 바너트를 완전히 빼주고요. 그 다음에 크루치 커버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크루치 커버 보호제를 버리시는 겁니다. 다음은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주신 다음 기아 쪽으로 바싹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체인을 걸어줍니다. 체인을 거실 때에는 기아 쪽으로 먼저 체인을 건 다음 가이드바 홈에 넣어주십시오. 이때 체인의 방향은 날카로운 부분이 기계 바깥쪽으로 향하게 체인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바야 홈 위쪽에 체인을 끼워주신 다음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당겨서 아래쪽 홈에도 체인이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아래쪽 홈에 체인이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크러치 커버를 덮어줍니다. 크러치 커버를 덮으실 때에는 크러치 커버의 안쪽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위치가 일치하게끔 하신 다음에 끼워줍니다. 이 핀의 위치는 바깥쪽에 보시면 공구로 돌리시면 핀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덮어줍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은 그 핀의 위치와 구멍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치를 갖다가 잡아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닫습니다. 크러치 커버를 덮은 다음에는 바너트를 손으로 적당히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처진 체인의 장력을 플러그 렌치의 일자 부분을 이용해 체인을 팽팽하게 해줍니다. 체인의 장력은 톱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439 같은 경우는 중간쯤을 살짝 들어서 5-6mm 정도가 들리면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장력이 맞았으면 가이드바를 들어주신 다음 플러그 렌치로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허스크바나 엔진톱 439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439의 시동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 잠깐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앞으로 밀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체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지하게 되면 체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시동을 걸 때나 잠깐 이동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린 다음에는 바로 브레이크를 해지하시고 절단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허스크바나 엔진톱의 점화 플러그는 위쪽 카바 안쪽에 있지만 439는 바닥 쪽 회색 커버 뒤쪽에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439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먼저 연료통에 2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어 주십시오. 다음은 체인 오일을 오일통에 채워 주십시오. 연료와 체인 오일이 채워진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고요. 프라임 펌프를 다섯 번 누르셔서 연료가 채워지게끔 합니다. 초코레바를 밖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핸들 부분을 고정시키신 다음 시동줄을 두세 번 당겨줍니다. 시동줄을 두세 번 당기는 동안에 폭발하고 꺼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초크를 다시 밀어놓고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크를 밖으로 잡아당기고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그러면 초크를 밀어놓고 두 번째 시동을 걸겠습니다. 두 번째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바로 악셀레바를 잡았다 놓으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오일이 맺히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절단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실 때에는 스톱 버튼을 밑으로 누르시면 꺼집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톱 439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